못하고 한동훈의 비반을 풀지 못하고 김건희조차 소환하지 못하고 최은순조차 비호하던 자들이 조남욱을 비호하던 자들이 조선일보를 나경원을 박덕흠을 비호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철저히 비호했던 윤석열 한동훈 집단을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아이폰 비번도 못 풀고 그걸 감추고 검사가 그걸 풀지도 않고 무혐의 준 한동훈지가 저 건물에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몇 층인지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국민들 대선 결과를 존중한다고 해도 윤석열 집단이 윤석열 인수위가 이렇게까지 함부로 불법으로 불법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예산 낭비까지 해가면서 인수위를 파행 쪽으로 운영할지는 몰랐습니다. 당연히 후보 때 또 검찰총장 때 정치검찰로서 보여줬던 온갖 몰상식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파행이 예상은 됐지만 이렇게까지 지 멋대로 국민통합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의 의견까지 우려까지 자 인수위에서 용산으로 불법불통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도 모자라 수구 언론들까지도 걱정하는 한동훈을 법무장관에 지명하는 일까지 지금 발생했습니다. 한동훈이 누굽니까? 조폐공사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치공장으로 유도해서 처벌하고 본인의 아들도 검사인 진영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사위이자 윤석열의 앞잡이로서 정치검찰을 상징하는 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검찰을 정상화해야 된다. 검찰을 선진화해야 된다.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립해야 된다라고 수년째 수십 년째 했지만 그것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검찰 국제와 정치검찰 짓거리를 가장 많이 당한 자가 바로 한동훈입니다. 오죽하면 수구 언론들까지도 지금 반대한다고 걱정한다고 나서겠습니까? 윤석열 집단 취임하기도 전에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윤석열에 대한 경고집회를 두 차례 개최했는데 4월 23일 3차 집회에 더 많은 국민들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여서 저항을 전개하고 국민적 분노를 보여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립시켜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정치검찰의 과도한 비대한 영향력과 정치공작질을 이참에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통합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탈환하겠다 정치검찰 검찰 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상징인 한동훈의 법무장관 지명을 막아내야 됩니다. 윤석열 집단 한동훈 집단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최은순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를 아직도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수사권을 유지한다냐 합니까? 김학의 얼굴을 몰라보고 한동훈의 비번을 풀지 못하고 김건희조차 수환하지 못하고 최은순조차 비호하던 자들이 윤대진 윤리정결을 비호하고 고로수를 비호하고 조남욱을 비호하던 자들이 조선일보를 나경원을 박덕흠을 비호하고 수사조차 하지 않던 수군행정 기득권 세력의 동맹을 자처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철저히 비호했던 윤석열 한동훈 집단을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쩌다가 비극적으로 대통령 권한까지 장악하더니 이제 행정부 국민의힘까지 장악해서 정치검찰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힘을 모으고 조직을 키우고 지혜를 모아서 비극적인 검찰 왕국을 정치검찰 독재의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결과 전화한 촛불행동연맹은 한동훈 임명반대 김건희 구속엄벌 정치검찰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대단한 주장도 아닙니다. 4월 23일날 우리 국민 여러분 대학로에서 윤석열 집단을 경고하는 제3차 집회가 있습니다. 검찰왕국 정치검찰 검찰 독재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오프라인에 못 모이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저희들의 진보계 유튜브들을 시청해주시고 너희 홍보해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더 힘과 지혜를 모으고 조직을 키우고 세력을 넓히고 전국적으로 연대와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아직도 슬퍼하고 아직도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운내서 함께 투쟁하고 정하셔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빠르다. 좀 더 관망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관망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윤석열 국민의힘 집단이 아주 빠르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과 근지를 파괴하고 엉뚱한 나라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불법 부당한 신호가 용산으로의 청와대 이전이라면 두 번째 영리병원이 의료협력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재앙을 불러올 위기가 시작되면 세 번째 한동훈이의 일방 임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 저는 촛불행동연대 힘 모아주시고 촛불행동연대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시민 모임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 유튜브 모임을 만들어서 이 윤석열 정치검찰 패거리들을 몰아내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